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플 아이플라넷입니다. 저는 최 근래에 타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강계 다니면서 낚시를 하게 될 텐데, 그 낚시를 하기 전날에 타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잉 툴, 그리고 이제 초보자 분들께서 이제 타잉 툴을 어떤 걸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 이 이동이 굉장히 간편하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패키지만 갖고 나가면은 타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잉 벤치입니다. 타잉 벤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타잉 상자들을 놓고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또 치우면 또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이 용이하게 이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다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집에서 타잉을 할 때도 있고, 이동을 해서 뭐 여주나 춘천에 가가지고 타잉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초보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그 타잉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바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바이스라는 거는 바늘을 찝어서 이렇게 레버로 돌려서 바늘을 찝어서 고정시키는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빈. 자,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찝어서 놓고 실을 빼서 그 바늘에다가 이렇게 감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가위.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싼 걸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플라이 가위라고 하면은 보통 2-3만 원짜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1500 원짜리 이런 가위도 사용합니다. 이런 거 미용 가위거든요. 여러분 코털 정리하실 때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집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휘 피니셔. 이제 바늘을 실을 이제 다 매듭을 끝나고 이제 매듭을 지을 때 이걸로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짓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해클 플라이어. 해클을 여기다 이제 감을 때 찝어서 이렇게 손가락 끼고 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프 이처 필요하고요. 하프 이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매듭을 짓거나 혹은 뭐 중요한 여기 바늘 구멍을 이렇게 뚫을 때나 그럴 때 사용을 하고, 또 본드라든가 이런 거 바르실 때 조금 찍어서 바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빗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이제 엘크 헤어 같은 거 정리할 때 빗을 이렇게 빗어주면은 잔털들이 벗겨져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테커. 요 스테커는 작죠. 작은 거는 작은 플라이용이고, 여기 스테커가 큰 거는 큰 거 묶을 때 사용하는 플라이 해크림 저기 스테커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헤드 시멘트. 이게 헤드 시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드예요. 이제 다 묶고 나가지고 끝에다가 살짝 묻혀주시면은 이제 고정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써요. 자, 그래서 요렇게가 기본적인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거 필요하실 만큼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박스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플라이의 몸통을 만들 수 있는 더빙 디스펜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구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씩 빼서, 여기 보시면은 하프 이처를 가지고서 구멍 털을 이렇게 조금씩 빼가지고 빼서 실에다가 묶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색깔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어두운 색깔이 있고 밝은 색깔이 있죠. 어두운 색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계절이 좀 상관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밝은색을 사용하면 되고요. 겨울, 가을이 되면 어두운 색, 그러니까 봄까지 좀 어두운 색 계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
해치, 수생곤충의 우화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마 빠른 이해가 되실 텐데, 아무래도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왜 어두운 색하고 이 밝은 색 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기타 도구로는 저거 등을 이렇게 기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안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매직 툴입니다. 매직 툴.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CDC 같은 것을 집어서 정리를 해서 훅에다가 달 수 있는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처음에 샀던 가위예요. 이게 되게 비싼 겁니다. TMC에서 TNCO 건데 이거 한 3만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잘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 정말 아깝다. 그리고 나서 바꾼 게 이런 미용 가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잘 우리나라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실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기본 도구에는 여러분들 림프 같은 거 만드실 때 UV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적외선 램프, 자외선 램프인가 적외선 램프인가 자외선 램프겠죠. 그래서 UV를 굳혀주는 용도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한 7년 정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플라이 용품이라서 굉장히 비싼데, 의료용품에, 아니 뭐 미용용품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손톱 붙일 때 이런 거 많이 UV 램프 사용하거든요. 그거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네, 바늘 같은 거 있고 실 같은 것도 이제 울트라 이런 것들, 색깔별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실에 보시면은 8번이 있고 6번이 있어요. 8은 드라이플라이 묶으실 때 사용하면 되고, 6분의 0으로 나와있죠. 6은 림프나 매트 무거운 흙들 내실 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무슨 16분의 1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가는 밑지 같은 걸 묶을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각 용도들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행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아무래도 아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각종 이제 이런 뭐 CDC라던가 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매터리얼 중에 하나는 이 해클입니다. 해클. 이게 털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등급에 따라서 뭐 브론즈, 골드, 뭐 프로그레시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가격이 막 7만원 뭐 차이가 막 납니다. 그런 건데 저는 그냥 싼 거 쓰고 있어요. 뭐 골드 등급도 있긴 하지만 다 예전에 사놨던 것들 사용하고 있죠. 이 기름종이 여기가 지금 가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름종이 밑에 대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름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엘크, 지금 뭐 해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좋은 거 사서 쓰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야 이거 어디서 났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 비누 박스입니다. 비누 박스 재활용해 가지고 제가 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 저는 목공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메터리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엘크헤어입니다. 엘크헤어. 자, 엘크헤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몇 가지 요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캐디스. 캐디스의 날개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마치 브라운 같은 거. 털. 만들 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붓을, 여러분들 그 페인트 칠하는 붓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저는 꼬리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저기 그 플라이샵에서 파는 것들은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묶다가 조금 어설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주 강력합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더빙 왁스. 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저는 한번 사봐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풀입니다. 딱 풀이에요. 딱 풀. 딱 풀로 다시 쓰셔도 크게 모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 디스펜서를 손으로 약간 비벼가지고 실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디를 표현해주는 용도예요. 자, 엘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요. 색깔별로도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엘크웨어가 품질이 좋은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끼 마스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기 바디 그 미끼의 몸통의 맨 앞부분을 표현할 때 조금씩 잘라가지고 세모상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박스를 넣고서 이동이 간편하게끔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타잉을 하고 계신가요? 자,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제 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16번, 15번, 뭐 18번, 그러니까 지금 봄하고 여름이 오기 전까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18번에서부터 14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CDC랑 엘크웨어를 같이 붙여서 만든 거고요. 자, 이거는 마치 브라운 컴파라던입니다. 다 드라이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큰 밑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아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메이플라이 이제 몽카게 로우라고 하는 약간 좀 일본어인데 이렇게 뒤가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서 표현한 메이플라이. 그다음에 소렉스. 소렉스에서부터 그다음에 테일 모닝 던이라고 PDM이라고 PMD PND라고 해서 페리모닝 던이라고 해서 초록 색깔로 된 그런 혹들도 준비해놨어요. 저는 주로 소양강이나 계류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소양강, 몽카게 로우도 소양강, 나머지 소렉스 던 혹은 컴파라던 같은 경우에는 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집에서 들어앉아가지고 한 5시간 정도 타잉을 하면 그 한 해가 어떻게 보낼지 대략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저도 초보자이지만 더 초보자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타잉을 즐기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